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철 교수의 문학 개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방 이후 1980년대까지 이 땅에서 문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백철 교수의 문학 개론을 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 이전에도 이 땅에는 여러 장르의 수많은 문학 작품이 등장했지만 이론서라고 할 수 있는 전문서적은 없었습니다. 1947년에 출간된 백철 교수의 문학개론은 이 땅에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문학의 일원화를 출발점에 서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백철 교수의 본명은 백세철이고 백철은 필명입니다. 1908년 평북 의주에서 태어났고요. 1926년 신의주고등학교, 1931년 일본 도쿄 사범학교 영문과를 졸업했습니다. 조선 프롤레타리아 문화동맹에서 활동하다가 전향했고요. 1940년대에는 친일활동도 했던 사람입니다. 해방 후에 서울대와 중앙대에서 문학론을 강의했습니다. 문학개론은 이문에 등장했죠. 전국의 대학에서 교재를 삼는 바람에 매년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탄생한 백철의 문학개론은 5년 만인 1952년 칠판을 발행한 후서 절판됩니다. 한국전쟁으로 혼란한 분위기였지만 아예 새 틀을 짜서 1954년에 전면 개정판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듬해인 1955년은 보급판과 같은 내용, 같은 크기로 호화 양장판도 선보이게 됩니다. 양장판은 당시로서는 고급스러운 서적이었습니다. 아마도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오랜 기간에 걸쳐 발행됐기 때문에 가격의 변화도 많았습니다. 물가와 화폐 계획에 따라 변하게 된 거죠. 1947년에 나온 초판부터 48년의 3판까지의 가격은 5,000원, 1951년 5판부터 52년의 7판까지는 5,500원이었습니다. 7판까지는 서울의 동국문화사에서 발행했지만 완전 개정판부터는 신국문화사가 발행하게 됩니다. 1954년 선을 보인 완전 개정판의 보급판은 450판이었는데 그 사이에 화폐 계획이 단행되어 화폐 단위가 원에서 환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듬해에 등장한 양장판은 무려 600판이었습니다. 이후 1959년판은 1600판이었다가 다시 1962년 제4차 화폐 계획이 이루어진 뒤부터 마지막인 1980년판의 정가는 5,500원이었습니다. 현재 당진문학관에는 1951년판 3권과 1954년 완전 개정판 1권, 그리고 이듬해에 발행된 호화양장판 1권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